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에 간만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귀 인사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 작업실 내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장비는 뭐고 이 장비는 뭐고 그냥 이름 정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저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드린 듯이 이 기계들의 전원을 한번 넣어보고 동작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WM210 선반이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뭐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기계를 단독적으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서 이 기계에 대한 설명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밴드 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기계 같은 경우는 마닉스 회사에서 나온 밴드소입니다. 기계가 상당히 컴팩트한 편에 속해요. 높이가 65cm 정도가 되는 기계고요. 무게는 40kg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남자 두 명이서 옮길 수 있는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새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사악합니다. 뭐지?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밴드소를 살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좀 미친 가격이긴 한데 제가 실제 학교에서 사용을 했었던 기계인 만큼 좀 애정을 가지고 개조를 해가면서 앞으로 써 나갈 것 같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네, 우선 조기대 같은 경우는 별다른 레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턱이 존재해가지고 위아래를 동시에 조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수직이 잘 맞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중고다 보니까 옆에 있는 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시 방편 으로 쓰려고 대충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90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도 3D 프린팅이라던가 레이저 커팅기를 통해서 자연있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측 레버를 풀어주게 되면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밴드소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밴드소 같은 경우는 휠이 위아래 있어가지고 타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휠을 통해서 삼각형을 이루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검정색은 시트를 붙여가지고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머전시 버튼이 있고요. 스타트, 톱을 가동시키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스피드, 볼륨입니다. 아날로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류, 부하죠. 암페어 측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최대 2암페어 이상이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퓨즈에서 알아서 전원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파워, 이 버튼을 통해서 기계 전체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요. 이 램프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 끝에 달려있는 할로겐 등의 점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요 각도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 이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한 대로 얘는 할로겐 등이고 색깔 자체가 누런 색깔 때문에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만 가까이 가져다 대도 좀 따뜻합니다. 5분만 켜놔도 여기 전등 가시 엄청 따끈따끈해지거든요. 조만간 성능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교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네, 이게 지금 최대 속도이고요.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기계 뒤편에서 이렇게 직진 호스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요. 직진을 하게 되면은 크게 분진이 날리지 않게끔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맞죠. NDF처럼 이렇게 무른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저속으로도 충분히 잘 잘리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좀 커다란 목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걸려있는 톱이 목재용이 아니라 약간 비철금속류여가지고 아무래도 나무를 켜는데 속도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얇게 아주 플러피하죠.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단면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밴드소가 훌륭하다, 나쁘지 않다, 조용하고 이 마닉스 밴드소를 당분간 길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 기계에 여러가지 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기계로 가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 같은 경우는요 마닉스에서 나온 MM250S3 소형 탁상용 밀링입니다. 위쪽에 사제로 달아놓은 디지털 리드 아웃, 즉 DRO 드로를 설치를 했어요. YH800-3 이라는 XYZ 3축짜리 디지털 리드아웃 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 Y축, Z축 3축짜리 밀링 머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 버튼, 정지 및 비상 정지 버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볼륨이 이렇게 있고요. 상단에 있는 디지털 리드아웃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그냥 전원을 키면 될 것 같고요. 레버를 돌리게 되면은 X축, Y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단위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0.005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을 휠을 돌릴 때 회전수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헤드가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측정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백래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디지털 리드 아웃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원형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반지름이 50이다 스타트 앵글은 0도 그리고 360도 홀의 숫자를 4개로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스타트 하게 되면 이쪽 X에 가서 구멍을 뚫어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0으로 맞추게끔 이동을 시켜보고 여기 도착했으면 여기서 구멍을 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0,50으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50, 위로 50을 또 이동해야 되겠죠. 아이씨. 이렇게 뭐 대충 가고 그리고 이제 X도 아 이거 이쪽이 아니구나.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0,50에 가가지고 여기서 드릴을 잉잉잉잉 뚫고에 대고 또 여기서 뚫고 여기서 뚫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군데를 뚫을 수가 있어가지고 턴테이블이 없는 것을 이걸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타입. 자, 10cm 간격으로 앵글 일반적으로 45도를 많이 쓰게 되겠죠. 홀의 숫자도 5개 그리고 스타트.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0도로 입력을 해주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수평과 수직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디지털로 되어 있는 디아로 이걸 참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밀링을 정말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의 행정거리가 너무 짧다는 점 그걸 말고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형 선반 중에 하나는 셜라인 그리고 하나는 타이그 선반입니다. TAIG 타이그. 타이그가 뭐지? 타이거인가? 타이거!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고요. 110V 같아 보이지만 모터의 스펙 자체가 프리볼트여가지고 바로 220V에도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와우. 셜라인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뭐 그거를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옵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퀵 체인지 툴 포스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서 툴 같은 것도 빠르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진구라고 합니다. 방지한다 진동을. 그래서 뭐 방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만약에 긴 거를 물린 다음에 회전시키게 됐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버리는 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반대편에서도 이런 진동이 방지되도록 이쪽에다가도 넣어가지고 최소한으로 한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셜라인을 따로 리뷰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선반이 타이그 선반입니다. 미싱 모터를 사용을 한 친구들이고요. 아무래도 모터 스펙 업그레이드 같은 게 쉬운 기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조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독특하죠? 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파이버 레이저 조각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각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마크 죽이죠. 손으로 해도 당연히 지워지지가 않고 표면 자체를 약간 음각 미세하게나마 음각으로 나타내게 된 게 파이버 레이저 조각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된 많은 공구들의 마크 같은 거를 새겨놓으면 분실의 위험도 많이 적어지겠죠. 네, 한번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안경을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와우. 실제 속도가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이거를 세기를 좀 더 조절을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각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자, 세기가 달라지니까 약간 이렇게 깊이감이 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 나 더 멋있는데? 네, 이 파이버 레이저 조각기에 출력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알루미늄도 이렇게 조각이 잘 되고요. 짜잔, 스타벅스 로고를 간단하게 새겨봤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레이저 조각기는 뭐 이렇습니다. 뭐 좀 재밌는 물건 같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기계는요, 네, CNC 머신입니다. X축 300, Y축 400 소형 CNC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의 과열이 바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행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모터 관리에도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워터펌프랑 그리고 이제 물의 온도도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이 정도 스펙이 돼야지 비철금속까지도 이렇게 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만 낮추면은 쇠도 가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뭐 훌륭한 기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게 시오트 레이저 커팅기입니다. 데이비드 레이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X축 700에 세로축 500 이렇게 해서 57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레이저입니다. 네, 이미 저와 같이 수많은
작업들을 해줄 아주 기특한 기계 덩어리죠. 네, 이런 식으로 규조토에다가 뭐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공성 소재여가지고 금방 증발한다. 깜짝 이벤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추첨해가지고 한 분한테 이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뭐 레이저 커팅기는 뭐 이렇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협찬받은 K1 3D 프린터도 언박싱을 해보면서 장비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려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직접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무 괴짝에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마 국내 유통사들은 이렇게 무식한 포장까지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오오오 배 좋아! 많이 좋아! 오, 이거 전전식 터치인 것 같은데요? 한국어 없어. 아쉽군. 넥스트. 사전 세팅한 거 하나도 없이 필라멘트를 꼽아놨고요. 보이는 것 같은 이 벤치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이 속도가 지금 뭐 가속하지 않은 속도인데요. 한번 같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됐다. 우와. 지금 이거 거뭇거뭇한 거는 아마 공장에서 나왔을 때 검정색 필라멘트를 썼어가지고 검은색이 좀 섞여 들어간 거예요. 야, 고속치고 그리고 책상이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출력 퀄리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 야, 그러면 다른 출력부터 한번 꼽아볼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크리얼리티에서 나온 고속 프린터 K1을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리얼리티 클라우드라는 앱을 통해서 프린터에는 조작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으로 출력도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도 이제 다 슬라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및 핸드폰 앱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신세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있는 스펙으로 잘 나온 걸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세상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작업실에 있는 많은 장비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물론 못 보여드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주축이 될 만한 이제 장비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뭐 제작 영상 같은 걸 올릴 때 그때 궁금한 게 있으실 때 말씀을 주시면은 여건이 된다면 리뷰를 따로 그것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뽑은 이거는 엣지 파인더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을 찾는 출력 물이었습니다. 되게 유용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여튼 영상은 이쯤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지젤이었습니다. 후우.